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썰 주제가 좀 특이하죠? 재방송에 제가 알기로는 거진 다 예비역일 겁니다. 예비역이에요. 재방송 평균 나이대가 한 30대 넘어가기 때문에 한 32살, 3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의 뭐 예비군 7년차, 8년차 아니면 민방위로 들어가신 분들이 상당수인데 갑자기 무슨 군입대 얘긴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죠. 저 역시도 군대를 오래전에 갔다 와가지고 사실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근데 제 방송 시청자분 중에 내일 군입대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뭐 재방송에 나이 어린 친구가 많진 않습니다. 근데 간혹가다 한 명씩 있어요. 올해 사실 선민군 말고도 먼저 입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뭐 저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죠. 군입대가 사실 군대 갔다 온 입장에서는 아무 상관도 없죠. 왜냐하면 다 군대라는 게한번 갔다 온 끝이니까. 그렇다고도 여러분 군대 또 가고 싶지 않잖아요. 한 번은 족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이제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친구들은 사실 군대를 잘 몰라요. 군대라는 게 반드시 경험을 해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군입대 첫날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군입대날 가장 힘든 건 무엇인지를 좀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아는 건데 미필은 모릅니다. 네. 보통 육군련에서 기준을 잡을게요. 네, 육군련에서 기준. 가장 많은 이제 국군 장병들이 입대하는 곳이 논산의 육군훈련소입니다. 아시겠지만 뭐 논산 말고도 125총대 맞죠? 의정부인가? 아, 의정부가 아니죠. 강원도죠. 125총대도 있고 우리 보니까 오늘이 아니죠. 내일 입대하시는 한 분은 구사단으로 바로 입대한다고 하네요. 구사단 위치가 고향이 있네요, 고향. 참고로 내일 입대하신 분 집이 부산에 있는 거라고 하는데 꽤먼데 가네. 보통 육군련서 기준 이제 12시에 네, 모여라고 합니다. 오후 12시. 오후 12시 맞나? 아, 아무튼 12시. 12시에 모이라고 해요. 점심. 네. 12시에 모여가지고 예의연습을 합니다. 그 조교들이 나와가지고 오화를 맞춰줘요. 그리고 이제 대입급 대인사 한명 나와서 이제 군입소식 해야 되니까 뭐 경례하고 제식 같은 거 간단하게 가르쳐 줍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가 한 12시 반에 진짜 이제 군입소식을 해요. 그래가지고 육군련 소장님 나오시죠. 투스타. 나와가지고 이제 훈화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이제 군입대하는 장병들 뭐 뒤로 돌아간 다음에 가족들을 향하여 경례한 다음에 예 끝나고 뭐 군입소식을 마치겠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조교들이 이제 인솔해서 가죠. 죄송합니다. 이거 안 좋은 기억이죠, 여러분. 안 좋은 기억인데 아시죠 이거 뭔지? 왜 이걸 내가 기억하는지 모르겠어. 아. 저도 이거 기억하려고, 기억하고 싶어서 기억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시에, 13시죠. 오후 1시에, 이제, 입소대대로 들어갑니다. 예, 네, 입소대대 이제, 내무실로 들어가요. 예. 네. 요즘에 입소대대는 어쩌지 모르겠어. 요즘에 입소대대는. 안 가봐서. 당연히 안 가봤죠. 한 번밖에 안 갔는데. 한 번밖에 안 갔는데 당연히 모르겠죠. 근데 난 입소대대 기억이 별로 좋은 기억이 없어. 군대 좀 오래전에 갔다 오신 분들은 입소대대 있으면 좋은 기억이 없을 거예요. 굉장히 열악해요. 뭔가 삭막했던 게 뭐냐 하면 일단 그 나무로 된 관물대. 관물대가 그냥 나무 탁자 있죠. 선망 같은 거 올려가가지고 그게 다예요. 그 나무바다. 그리고 생각보다 지저분하고 굉장히 산만해요. 이걸 그림판으로 그려줄까? 어떤 느낌이냐면, 잠깐만요. 제가 기억한 느낌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마다 비슷할 거야. 아마
군대에 좀 입대를 오래전에 하신 분들은 예를 들어 이렇게 있어요. 요렇게 있습니다.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어요. 요렇게. 아마 저는 구막사였을 겁니다. 요렇게 돼 있었고 입구가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엽서대로 넘어갈 수 있어. 요렇게.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돼 있습니다. 와, 이걸 기억하네, 나 진짜. 진짜 짜증난다. 이걸 왜 기억을 해, 진짜. 예. 아, 진짜. 예,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책상 하나 있어요. 책상 하나 있고 의자 하나 있습니다. 의자 하나 있고 여기 주전자 하나 있어요. 주전자. 그리고 여기 선반 하나 올라야 지고. 여기 사람 앉아 있고. 예, 이런 식으로. 내 친구 여기 알죠, 여러분? 요런 식으로 돼 있어. 요즘에 어떤지 모르겠네, 요즘에는. 요즘 안 가봐서 모르겠다. 요즘에는 좀 좋겠지? 아무래도 뭐, 군 생활에 이제 복지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저희 때 뭐, 복지라는 거 없었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굴렸기 때문에, 예. 요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본론으로 돌아갈 텐데, 군입대 첫날 가장 힘든 건 뭐냐면, 일단 졸려요. 긴장이 풀려서 졸립니다. 그래서, 아주 기억이 나. 사람들이, 아, 이불 깔고 자고 싶다. 막 이제, 반말 안 하고 이제, 전지 쓰거든. 서로 모르니까, 얼굴 모르니까. 아, 죽겠다, 진짜. 그냥 몰래 자면 안 되나? 아. 뭐 시키는 것도 없는데, 진짜. 아, 훈련 안 시킵니다. 아니, 입소 첫날 무슨 훈련을 시킵니까? 훈련은 육군에서 가서 시킵니다, 1차에. 훈련 안 시켜요. 훈련하는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입소 첫날은 훈련이 아니라 복을 받습니다, 복을. 그리고 본인들이 가지고 왔던 옷하고, 뭐, 싸제 물건들 있죠. 그거 우체국 택배 하나 줘가지고 싸라고 합니다. 기억 안 나, 여러분?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 내무실 가면 위에 뭐 있냐면 우체국 택배 박스가 있어요. 가장 큰 거. 그거 이제 접어가지고 테이프 있고 기억 안 나요, 여러분? 저기에 설명합니다. 여러분 앉아 있는 자리 위에 보시면 우체국 택배 있습니다. 그거 바로 꺼냅니다. 하고 난 다음에 지금부터 뭘할 거냐 하면 우체국 택배에다가 본인이 사회에서 가지고 온 옷하고 짐을 여기다 쌉니다. 다 싸고, 혹시나, 싸제 물건 같은 거 있으면 지금 다 반납합니다. 나중에 혹시나 걸리면, 국립 교육대로 보내버립니다. 예. 네. 졸려요, 이게. 많이 졸립니다. 이게, 그냥 가만히 있거든. 차라리 뭐 시키고 움직이면 모르겠는데, 뭐 작업이나 시킨다거나. 뭐 왔다 갔다 했어요. 그게 모르겠는데 그냥 앉아 있으라고 합니다.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게 군대 가보면 그냥 앉아 있으라고 하면 앉아서 대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그 우체국 택배 박스 하는데 얼마나 걸려? 얼마 안 걸리지 않아요, 여러분? 박스 접고 테이프 치고. 예. 네. 그냥 대기하고 앉아 있으라고 합니다. 근데 그 대기가 상당히 길어요. 계속 앉아 있는 거야 그냥. 그래놓고 이제 조교가 이제 호명해요. 지금부터 워커 이제 보급 받을 텐데 자기 발 사이즈 정확히 기억해서 발 사이즈가 많으면 나오시기 바랍니다. 가면서 이제 자기 발 사이즈가 260이다 거수 하면 나와가지고 받고 265다 270이다 하면 이제 받아가요. 그거 하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 속옷 사이즈 이런 거 있잖아. 보급 다 받아요, 이거. 그러니까 천천히 받아요. 빨리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워낙에 이제 훈련병도 많다 보니까. 아마 조교분들도 굉장히 바쁠 거예요. 정신 없을 겁니다. 여러 사람을 통솔을 해야 되느라. 그래서, 그 앉아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아, 미치겠다. 정말, 졸려 죽겠는데. 아, 무서워. 아, 진짜 재미도 없고, 진짜 미치겠다. 상마가 TV 없나? TV 없네, 이게, TV.
앞에 TV 있는 것도 있어. 그래서 아, TV 보면 안 되나? 벌써부터 머리가 하얘진 느낌인데. 담배 안 피고 싶어요? 담배 안 피고 싶어? 아저씨 담배 안 피고 싶어요? 아, 담배 피고 싶은데. 아, 괜히 담배 피다가 걸리면 뭘할것 같기도 하고. 졸려요. 그리고 잠을 못 잤잖아요. 대부분 입대하신 분들이 잠을 못 잤어요. 잠이 와야 말이지. 잠이 안 옵니다, 여러분. 군인들 잠도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정상이에요. 근데 입소대를 들어가면 잠이 와요. 앉아 있으면 잠이 와. 택배버스 싸고 나서 그때부터 대기 탈 때부터 잠이 와. 진짜로. 잠이 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지루합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재미없는 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내가 살면서 가장 지루했던 게 여기야. 이 순간이에요. 오히려 자대 배치 받으면 지루하진 않습니다. 자대 배치 받으면. 우리 육군 연습 때는 그래도 나는 좀 재밌게 했었던 것 같아. 자대는 오히려 시간 잘 갔고. 근데 진짜 입소대는 시간이 진짜 더럽게 안 가다 진짜. 하는 게 없으니까 이거 뭐. 그냥 보고받고 뭐 설명 듣고 끝이니까 뭐. 아, 정말 지루해요. 왜 지루한지 내일 입대하신 분 가보시면 압니다. 아, 이게 군 생활이구나. 아, 계속 대기 타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입대 첫날만 이제 지루한 게 아니라 두 번째나 세 번째 날까지 지루해요. 그러니까 이제 훈련소 가기 전까지 지루합니다. 진짜. 계속 줄서 있고 대기 타고 줄서 있고 대기 타고. 우리 왜 그거 있잖아. 예비군 동원 가면 계속 줄서 있고 대기 타고 하잖아. 그 지루하죠, 여러분. 그거보다 더 심한 게 입소대다. 그거보다 더 심한 게. 동원도 막 여러분들 왜 총기 수여받고 뭐, 밥 먹고 하는 거 지루하잖아요. 정말 지루하지. 그것도 잠깐 못 참잖아. 하루만 참으면 되는 건데. 동원 양반이지, 솔직히 말해서. 근데 입소대대는 하루 왼종일 그 지랄 한단 말이야. 하루 왼종일. 진짜로. 끝나지가 않아, 이게. 진짜. 그리고 더 웃긴 게 뭐냐 하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입소대대 줄서 있잖아. 그러면, 말년 병장 같은 사람들이 깔깔이 입고 시비 걸어요. 아, 그거 진짜 짜증나.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약간 이제 머리 좀 도스룩하게 기른 분 있잖아요, 막. 깔깔이 입고 있잖아요. 짝다리 짚고 와가지고, 야, 고생한다, 고생해. 너희들 지금 어제 입대했지. 그러고 보니까 한 729일 남았네. 나 며칠 남았는지 아냐? 하면서. 며칠 남았습니까? 물어보면. 나? 내일 보내면 끝이야? 수고해라! 하면서 막. 한 번씩 이렇게 염장 지르고 가요. 모르겠어. 여러분들 입대할 때는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두 명을 봤던 것 같아. 그런 분들 영창 보내버려야지. 말년 병장이라도.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거예요. 이게 정말 힘들어요. 이거. 이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을 거야. 이거는 사실 자대 배치 받기 전까지 힘들어요. 이건 육군련에서 가도 힘들어요. 이게 힘들어요, 이게. 왜냐하면 군대라는 게 생리 현상을 좀 자주 볼수 있게 여유를 잘안 줍니다. 특히 입소대 되면 안줄 거예요. 입소할 때면. 그리고 화장실을 절대 혼자 가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전우조라고 하죠. 화장실 갈 사람 모아서 가야 돼요. 한두 명잘안 보내줍니다. 그래서 배 아프고 하는 것들 막 화장실 오래 걸릴 것 같은 뭐 이제 좀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경우도 있고. 참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이제 군대 입대하면 변비에 걸린 사람이 많아요. 대부분 변비에 걸립니다. 화장실 절대 못 가가지고. 화장실 갈 만한 어떤 그런 기회를 잘안 줘요. 화장실 가도 소변 같은 건볼수 있는데, 대변 같은 건 마음대로 못 봅니다. 그래서, 막 불침대 보고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힘들었어.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세 가지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세 가지가. 뭐 갈고서 힘들다, 뭐 괴롭혀서 힘들다 이런 건 없어요. 입대하면 그런 건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가시면 되는데, 이세 가지를 입대하시면 다 겪을 겁니다. 겪을 거예요. 이건 알고 가세요. 아예 모르고 가는 것보다 낫습니다. 아무튼 내 입대하시는 분들 잘 입대하시고요. 요즘 군대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정신만 차리면 누구나 다할수 있으니까 마음 걱정하지 마시고, 네, 군생활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